안녕하세요, 한비TV입니다. 오늘은 로라의 방앗간을 저녁으로 먹게 됐어요. 이제 설인데 저녁으로 먹게 됐습니다. 조금 맵다 치면은 뜨거운 물을 약간 넣어서 저어주셔서 녹으면 된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네요. 이것도 이랬고, 튀김은 오뎅튀김 두 세트, 만두튀김 한 세트. 제가 오뎅튀김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했고, 이건 직접 식혜를 담그셨대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섞어졌고, 먹다가 매우면 먹으면 돼요. 좀 먹고 먹다가 매우면 먹을게요. 접시 갖다줘? 여기 접시 있잖아요. 엄청 덜 매워지긴 했다. 진짜 덜 맵네요. 역시 떡볶이는 진리입니다. 진짜 맛있어. 네. 안성에는 안성 아양점하고 스타필드점 로라 떡볶이가 있어요. 근데 둘 중에서 먹는다 치면 저는 아양점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네요. 굳이 꼽자고 하면 뭐 떡볶이가 더 맛있지만 뭐 거리상도 가까우니까 그렇겠죠? 네. 그럼 이거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. 아니 원래 식혜 밥풀을 싫어해. 그럼 먼저 좀 드셔보세요. 여기가 밥풀이 좀 적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밥풀이 있겠죠? 어떤 거 같나요, 딜리님? 엄청 막 엄청 단 거 같진 않고. 네, 단 거 같진 않고 적당하게 달고 맛있어. 아, 맛있어요? 진짜? 아침 햇살 맛처럼 완전 신선하고 맛있네요. 진짜 인위적인 맛은 안 나. 네. 좋은 거 같아. 여기 가보시면은 안성 로라 방앗간 가보시면 꼭 여기 식혜도 한번 드셔보세요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